임진왜란 전투 중 사람들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전투는 아마 탕금대전투일 것입니다. 탕금대전투. 1592년 4월 28일 충주에서 조선의 신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맞붙은 전투입니다. 신립은 조령, 즉 지금의 문경세제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천혜의 요새를 포기하고 탕금대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탕금대에서 조선군이 대패하고 신립 본인도 전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신립은 왜 조령을 포기했을까? 이 궁금증은 당대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신립에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죠. 대신 죽은 신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있었습니다. 바로 달천몽유록이라는 소설인데, 여기서 달천은 충주에 있는 강 이름이고 몽유록은 꿈속에서 생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달천몽유록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600년에 윤계선이 지었고 다른 하나는 1611년에 황중윤이 지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죽은 신립은 자신이 왜 조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합니다. 물론 신립 본인의 진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대 사람들이 신립을 어떻게 옹호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옹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개의 달천몽유록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해 두 개의 신립 옹호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옹호론은 하늘의 뜻입니다. 신립 장군이 패배한 이유는 신립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어이가 없죠. 하지만 달천몽유록을 통해 신립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들어보면 조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항우가 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을 기계를 가지고 100번 싸워 100번 이겼지만은 마침내 오강에서 패하였으며 제갈량이 와룡의 제주로 한나라를 붙들려는 충성을 품고 기산에 5번을 나가 싸우고 5번을 돌아왔으나 보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한 일이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려. 아, 저 아득한 하늘이여. 천하의 항우도 한번 패배해 모든 것을 잃고 그 뛰어난 제갈량도 5번이나 원정에서 실패했으니 세상에는 사람의 재주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봅시다. 내가 여진족과 싸울 때 조자룡과 같은 담력을 펴고 장익덕과 같은 재주를 다하여 칼을 들어 휘두르니 적병의 목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았으며 말이 오랑캐들의 피를 밟고 깃발에 부족장의 목을 효소하였다. 하지만 이번 중원에서의 전투는 나의 용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오 지모가 짧아진 것도 아님에도 끝내 막아낼 수가 없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전투를 잘못한 탓은 아니다. 스스로를 조자룡과 장비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능력치를 설명하네요. 자기는 분명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진족이랑 싸울 때는 이겼고 일본군이랑 싸울 때는 진 것을 보니 이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날 지게 만든 것이다. 이런 논리네요. 여러분들은 이 논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두 번째 옹호로는 제도 붕괴입니다. 당시에 이미 조선 군사제도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립이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설을 발췌해 신립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 오래되어 편안하고 즐거워한 나머지 귀로는 칼이나 북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눈으로는 정기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큰 난리가 터지고 별난이 갑자기 일어났음에도 산에는 견고한 요새가 없었고 관문에는 목숨을 걸고 싸울 장수들도 없었으며 조령은 험준함을 잃었고 도성은 흔들렸다. 당시에 비록 옛날 용병을 잘하는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로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한 적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대장이 되어 어떤 계책을 세워야 했겠는가. 배수의 진을 친 것은 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조선의 군사제도가 문제라는 변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립 장군의 동생인 신할의 이야기입니다. 경농일체의 법은 성대에는 적절하나 말세에는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는 평시에 비록 수군과 육군을 나누고 있으나 이는 모두 농민이요 비록 정보병을 설치하였으나
이 또한 농부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집을 나오기도 전에 돌아갈 생각부터 하고 병영에 도착하자마자 교체될 시기만을 기다리니 활과 검이 무엇인지 깃발을 어디에 쓰는지도 알지 못한다. 또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려는 자가 있으면 무리를 지어 공격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데 뜻을 둔 자가 있으면 위에서 의심한다. 그러니 비록 제갈공명이 병사들을 거느린다 하더라도 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들은 신립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군사제도를 비판합니다. 실제로 조선의 군사제도는 16세기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수많은 관료, 학자 등이 이를 지적했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신립은 정말로 망가져버린 군사제도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후대인의 특권은 결과를 알고 과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특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한 사건을, 한 사람을 재단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신립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신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개의 달천 몽유록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립 장군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신립 장군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1-1번지에 있습니다. 탕금대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이죠. 달천 몽유록을 읽고 나니 이곳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생각은 무겁게, 표현은 가볍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